창세기 31장.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서 일렀다.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숫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숫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다 나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스오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이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에 야곱이 길르앗 산간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 포로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신상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있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찍힌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회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오.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아 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레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32장.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 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겨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로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먹지 않는다. 33장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들은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며칠 너와 같이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숲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숲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다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백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